사회복지법인 춘강이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지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시설운영 전문 사회복지법인으로 전국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춘강은 법인과 산하기관 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일사일촌결연 마을인 제주 구좌읍 평대리와 도내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 김치나눔, 해안정화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을 비롯해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모금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